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박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플랫폼과 모바일 개발을 주로 해왔었고요. 이번이 첫 VR 프로젝트였어요. VR 개발은 처음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새로운 플랫폼과 차세대 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재밌게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도중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서 유저들이 그 상황을 보게 만들고 싶을 때 일반 게임의 경우 시네마틱이라는 보편적인 방식을 통해서 유저를 집중시킬 수 있지만 VR 환경에서는 유저의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유저들이 특정 장면이나 위치를 집중해서 보게 하는 단순한 연출조차가 쉽지 않았어요. 또 부드러운 화면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동 성능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 비싼 편이고 그래서 개발이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멀미가 나니까 UI, UX의 경우에도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압도적인 몰입감과 체험감을 느껴지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의 성취감은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해요. 자신이 맡게 되는 기능과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는 3차원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3D 지식, 게임을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렌더링 지식, 그리고 UI, UX 같은 것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 외에도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멘탈도 필요하고 나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되게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게임을 만드는 게 재밌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게임을 조립해 완성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부품이 모두 나올 때까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촉박한 시간에 쫓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전문 지식, 그래픽스적인 지식이 요구가 되고 그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직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이 고생을 할 바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겜돌이라면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잘 돌아갈 때 고향감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항상 즐거울 순 없겠지만 게임을 만드는 게 재미있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분들 응원하면서 기다릴게요.